영국 런던의 아파트 화재 참사 이후 고층 건물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에도 고층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데 과연 안전 대책은 어떨까요?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16층 높이 건물을 향해 소방 펌프차가 연신 물줄기를 뿜어댑니다. 계단으로 뛰어올라온 소방대원들이 소화전에서 소방 호스를 꺼내 진화를 시도합니다. 구조대원들도 신속하게 건물 안으로 진입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동주택 공간이기 때문에 담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흡연이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정작 훈련에 투입됐던 사다리차는 현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건물 앞 도로가 좁은 데다 불법주차 차량까지 많아 대형 펌프차나 사다리차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 지역의 11층이 넘는 고층 건물은 모두 170여 곳. 3년 만에 20%나 늘었지만 사다리차는 7대로 3년 전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다리차 높이도 최대 50m에 불과해 16층이 넘는 건물 13곳은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그 건물에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일반 주택보다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화재가 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피가 굉장히 곤란한 점이 있고. 2019년이면 38층 높이의 드림타워가 완공되는 등 고층 건물이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화재 대책은 제자리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